시진다. 채빈이 오늘은 단어고요. 열심히 하셨네요. 쓰기도 쓰기 시험 아주 잘했고요. 네. 내가 쓰요. 배신 때리고 먼저 가는데? 이제 학원 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인력. 아야 more than. More than. More than. 어 충분히 이런 점. More than. 오케이. Want. Want.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되죠? Want 뒤에는 어떤? Will이든 will not이든 want든 무슨 시예요? Will이 뭐였죠? Will이 뭐였냐고? Want의 뜻이 뭔데? Want. 어. Will not 적약자. Will의 뜻이 뭔데? Will. 어. Will이 배운 초등학교 6학년한테 거예요. Will이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돼요? 네. 뭐뭐 할 것이다 아닙니까 혹시? 아. 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어? Will 여기 안 나오나요 단어에? 어? 나오질 않은. 무슨 시예요? Will, will not, want 하다시. 전부 다. 하다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양념씨. 아하. 그래서 want 뒤에 무슨 시 와야 돼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양념씨가 있고 양념씨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고 한 15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가다. 왜 물어봅니까? 답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시 와야 돼요? 양념씨 뒤에는 스윙 같은 거. I can swim. 이거 보세요. I can swim. 무슨 뜻이에요? 난 수영할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오케이. 스윙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영하다. 그럼 양념씨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돼요? 하다시요. 처음 들어봅니까 혹시 얘기? 아니요. 나 분명히 will하고 want, will not, can, may, should 양념씨라고 가르쳐 줬어. 예. Yeah. 어, 다음번에 읽기 연습하는데 어, 또 당연히 물어보겠지. 응? 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양념씨 뒤에 무슨 시 와야 되는지도 얘기해드렸습니다. 기억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입력. Enough. Enough. 이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어찌? 어찌 먹었다? 충분히. 충분히 먹었다. 어찌 시 부사고요. 네. 그 다음에 충분한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 어떤. 어떤 시? 형용사고요. 네. 그러니까 enough는 어찌 시로도 쓰이고 어떤 시로도 쓰이는데 이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애들은 어떤 시에다가 ly 붙여야지 어찌 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세요. Kind. 저게 뭐니? Kindly. Kindly. Kind의 뜻은? 오, TV 꺼졌. Kind의 뜻은? 친절한. 친절한. 무슨 시? 어떤. Kindly의 뜻은 뭐겠어요? 친절시? 아. 친절히, 친절하게. 어떤 친절한, 어찌 친절하게. 보통은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 시 되는데 enough는 자기 혼자 ly 붙이지 않고 어떤 시도 하고 어찌 시도 합니다. 우와.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해요. 우와. 우와 제일 길다.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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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니까 뭐 이렇게도 쓰이고요. 또 이렇게 될 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또 이렇게 되기도 하죠. 전부 다 이렇게 원래 모습이 이랬는데 뭐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는 건 용도가 다르거나 씨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와.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뭐 들어가 있는 거야? 디드. 네, 이렇게 하면
does가 들어간 게 보겠지. 그가 서핑한다. He surfs. She surfs 할 때. It. do가 들어와 있는 형태는 내가 서핑한다. 네가 서핑한다. 우리가 서핑한다. 뭐 그들이 서핑한다. 이런 거 할 땐 그냥 그대로 do가 들어 있는 형태로 쓰고요. 과거에 서핑 했었으면 뭐. I, he, we, the, you, she, it. 그냥 다 올 수 있고. 와. 그러니까. 더즈 실종. 유즈. 에? 아, spend. 아니. spend. 쓰다. spend. 그래서 내가 돈을 쓰다, 시간을 보내다라고 써놨죠. 쓰다. 무슨 시예요? 맞다. then. then. then의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그때, 그 다음에,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어, 살았다.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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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 internet. 뭐라고요? 왜 B라고 해요? 여기 인터넷 할 때 이 소리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죠. 아, 에, 이, 오, 우 같은 모음이죠. 아, 모음이 아예 이런 거예요. 모음 앞에 더가 붙으면 더라고 발음하지 않고 D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D라고 해야 돼요, 저? 예, D 인터넷이야. Surf, surf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 internet.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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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yea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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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다음에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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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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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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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 Gates. Bill Gates. Bill Gates. 한번 길어봤자. He. 아,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Win. Win. 아, 45 minutes a day. 45 minutes a day. 45 minutes a day. 예, 자, 40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40인데 조심해야 될 게 4는 4, 14는 14. 14. 계속해서 이렇게 U가 있어야 돼. 근데 유독 40만 U가 사라진다는 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Minutes 아주 잘 썼어요. 쓰기에서 틀리지 않고. 오히히. Wasn't. Wasn't. 아, 참. 그리고 예? 45 minutes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네. 왜 그러냐? 45 minutes의 뜻은 45분이란 뜻이고 네. 그러면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네. 얼마나 오래가 영어로 뭐다? How long. How long. 이거 기억하란 건가요? 예. 얘는 wasn't요. Wasn't. wasn't. 지금 문장 속에 wasn't나 was가 있으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사용한 문장이 되는 거야? 비동사.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was는 am의 과거형 또는 is의 과거형으로 쓰이니까. 예. Yeah. 그래서 said. 뭐라고?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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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하고 발음은 똑같습니다. said 아니고요. said고요. 얘는 슬픈이고 얘는 말했었다고요. 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이가. 힘이 없어. favorite. favorite. favorite food, favorite movie, favorite book.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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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Be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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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e의 뜻은 뭐죠?
become요 됐다. 됐다. 하다시고요. 얘는 did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했고요. 훌륭합니다. 갔어요.